셋. 안녕하세요. 황순이의 졸업생 제자 이야기 황순입니다. 2, 3학번 첫 인터뷰예요. 23년도 2월 졸업생 처음 인터뷰인데 오늘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 23학번으로 입학하는 임서윤입니다. 저도 23학번으로 입학하게 되는 최사랑입니다. 와. 자, 둘이 그래도 이걸 보는 학생들이 입시 결과가 좀 궁금할 것 같은데 어디로 어떻게 무슨 과를 입학하는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수시로 서울대 인문계열에 입학합니다. 학종? 자치역균형? 네. 네. 저는 수시 논술 이화여자대학교 철학과에 입학. 대단한 학생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좀 기숙사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중학생들도 이화여고 알아볼 때 기숙사 생활도 많이 궁금해하고 또 지금 이화여고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 학생들도 이 기숙사 생활을 계속 이어나갈지 또 이걸 어떻게 또 여기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지 학교 생활을 할지 이런 고민들이 많기 때문에 또 룸메나 이런 친구 관계를 또 고민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런 콘텐츠로 좀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기숙사 생활을 해본 거죠? 네.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는지 먼저 그 얘기부터 좀 해주세요. 저는 입학할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저 수능 전날까지 기숙사에 살았어요. 그렇고 임서영 기숙사 쭉 살았고 최사랑. 저는 입학할 때부터 2학년 딱 중간까지 다니고 그만두고 이제 1시간 통학을 했습니다. 1시간 통학, 편도 1시간? 편도 1시간. 편도 1시간 통학이 이게 쉽지가 않은 거리인 것 같은데 일단 그만두게 된 이 기숙사를 나오게 된 계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다 좋았는데 그때 이제 한창 코로나 격리가 심했던 때여가지고 격주로 학교를 등교했었나 그래가지고 좀 공부하는 패턴이 일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나오게 된 게 첫 번째고 그리고 패턴이 안 맞았어요. 그 이제 기숙사가 패턴이 되게 정확하다는 말이죠. 이렇게 학교 갔다 오고 뭐 밥 먹고 자습실 갔다가 이제 원하면 심야 자습을 하고 그런데 저는 약간 좀 올빼미 스타일이어서 새벽에 공부가 잘 되는데 좀 어떻게 보면 좀 규격화된 좀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스케줄이 나랑 안 맞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고3 때는 결국에 수능에 맞춰서 좀 낮에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숙사에 다시 들어가고 싶었는데 대기열이 너무 많아가지고 못 들어갔고 근데 또 오히려 좋았던 거는 1시간 편도다 보니까 기상을 6시에 무조건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히려 좀 아침형 인간이 된 것도 있어서 그때 지하철로 왔나? 네. 그럼 지하철에서 뭐 단어장 보고 그랬어요? 네. 지하철이 은근히 공부 자습이 잘 돼. 되게 조용하고 네. 집중하기 좋은 그러면 서윤이는 기숙사를 3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오고 계속 다니는 애들이 거의 없지 않나? 맞아요. 그치? 아마 어떻게 그렇게 꾸준하게 잘 생활을 했대? 저는 기숙사 일요일에 들어가는데 일요일마다 우울했어요. 막 울고불고 안 간다 그러고 근데 그걸 3년 동안 그랬어? 네, 진짜 3년 동안 그랬는데 그래서 엄마가 3년 동안 거기 있었던 게 기적이라고 진짜 대단. 그러니까 이게 뭐 나한테 좋고 막 편해서 뭐 이렇다기보다는 힘든 과정이었지만 버텨냈다 거의 그런 느낌이네. 그러니까 기숙사 생활이 일주일 패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좀 간단하게만 소개를 해주라. 일요일에 밤에 들어가가지고 하루를 자고 월요일부터 이제 등교를 하는데 6시 20분에 처음 기상 방송을 시작해서 7시까지 다 기숙사를 나가야 돼요. 그래서
8시 10분쯤에 이제 8시까지가 등교니까 그 전에 밥을 먹고 알아서 교실에 가 있으면은 시간이 좀 남는데 그때를 이용해서 공부를 좀 하면 좋고, 그래서 8시부터 일과 시작해서 학교할 시간이 되면은 이제 바로 기숙사로 들어가지 않으면 좀 제재가 있는데 바로 들어가가지고 또 밥 먹기 전까지 시간이 좀 있어서 저녁밥? 네, 그래서 그때도 그 시간에 이용하면 좋고 저녁을 먹고 다시 방으로 돌아가서 그때부터 이제 자습이 시작되는데 자습실로 내려가서 6시 40분부터 아마 11시 15분까지 중간에 쉬는 시간도 있고 그렇게 자습을 하고 다시 올라와서 이제 점호하기 전에 뭐 샤워도 하고 그렇게 또 각자 시간을 보낸 다음에 점호하고 점호가 몇 시야? 점호는 11시 40분쯤 네, 그래서 12시 15분에 소등이 돼요. 그때는 다 누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심자를 한다? 그러면 12시 15분부터 1시 야, 몇 분까지 할 수 있고 또 다음 단계는 2시 몇 분까지 할 수 있고 또 시험 기간에는 4시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럼 뭐 1시까지 하면 뭐 5시간 정도밖에 못 자는 거네? 그쵸. 둘은 심자를 했어?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 실제로 애들이 많이 해? 네. 이게 일단 밥 먹고 저녁밥 먹고 조금 졸리니까 1, 2교시 좀 자고 저녁밥 먹고 좀 졸고 네, 그 좀 에너지로? 엎드려서. 근데 엎드려서 자면 또 깨워주셔가지고 편히 자지를 못하고요. 그래서 졸다가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고 심야 자습을 좀 하는데 1학년은 아마 제한이 한 시 있을 거예요. 약간. 근데 그 심야 자습에 대해서 좀 추천을 하는 편이야? 어떻게 생각해?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저는 평소에는 진짜 체력이 안 좋아서 진짜 거의 안 하는데 시험 기간에는 정말 애용했어요. 거의 분위기가 되게 좋아요. 지하 자습실인데 아 자습 공간이 다른가? 아니 공간은 똑같은데 막판까지 남아있는 애들의 분위기가 삭삭삭 소리 나고 좋은 것 같아. 나는 개인적으로 이제 너무 늦게까지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지양했으면 하는 편인데 그때 또 뭔가 폭발적으로 공부하는 게 또 있나 보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숙사 생활에 장점이 있을 거고 단점도 있을 거고 극명한 게 있을 텐데 생각나는 것부터 사랑이부터 얘기해볼까? 사람 바이 사람일 수 있는데 친구들이랑 24시간 동안 붙어 있는 게 친하면 좋을 수도 있는데 이게 안 맞으면은 그게 또 단점이 되고 그런 것도 있고 저는 좋았어요. 저는 좋았는데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애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거의 자는 것만 같이 하는 거 아니야? 아니 밥도 같이 먹고 아 그러네 석식 조식 같이 먹고 그 자습실도 바로 옆에 룸메들이 아 그렇구나 되게 많은 걸 갑자기 공유하게 되면서 좀 자기 시간이 없을 수도 있다? 그냥 그 친구도 그 공간이 자기 공간이니까 계속 부대낄 수가 저는 좀 슬픈 얘기인데 슬픈 얘기야? 그 제가 생일 선물로 언니한테 그 되게 비싼 쿠키를 받았단 말이에요. 아, 친언니한테? 근데 그게 사실 반입 금지긴 한데 제가 그걸 일주일 동안 두면은 상할 것 같고 그래서 가져와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놨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게 없고 쪽지가 붙어있는 거예요. 제 바구니에. 그래서 그걸 들고 1층에 사무실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그 쿠키가 반입 금지라면서 사과 선생님이 제 눈앞에서 그 두 개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어요. 이거 잘 숨겼어야 돼. 아니 근데 숨겼어야 됐는데 솔직히 냉장고 검사를 자주 안 한다 안 하기 때문에 좀 방심했었던
그렇죠. 아, 언니가 선물해 준 건데 한 입도 못 먹었어? 네. 아. 새 거 두 개를. 그게 되게 크고 비싼 건데. 그게 또 기숙사에서 또 그런 일이 있었네. 근데 일단은 뭐 학원이나 이런 것도 좀 궁금한데. 아. 기숙사하면서 학원이나 뭐 이런 거 하기가 좀 불편할 것 같기도 하고 어떤가? 기숙사에 있으면 자주 못 가죠. 그래서 주말반이나 이런 데 가고 아예 여기 주변에는 그냥 기숙사 반 약간 이런 식으로 있는 학원도 있고. 그러면 평일에는 기숙사, 주말에는 학원. 자, 거의 그냥 풀타임으로 일주일 내내 보내는 거네. 와, 진짜 만만치 않다. 뭐 외출 제도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게 코로나 때문에 외출 진짜 좀 심하게 제재가 돼가지고 외출이 거의 최대 범죄일 정도로. 최대 범죄. 그때 아 그 한창 그럴 때는 그랬겠지. 학생들 감염이 좀 익숙하지 않을 때 그랬을 땐 그랬을 것 같다. 원래는 어떻게 된 거였어? 원래는 저희도 안 다녀봐서 저렇게 모르지만 그래? 한 주일에요 이랬나? 네 맞아요. 그리고 공부하는데 좀 도움이 효율적으로 시간을 쓰고 이런 측면은 없었나? 그러라고 기숙사가 있는 것 같은데? 졸지만 않으면 아주. 자습 시간에? 자습 시간 졸지 않고 좀 공부하면 자습 시간은 확실히 확보가 된다. 아, 이런 건 좀 확실히 동의하는 편이고. 근데 이제 실제 우리가 앉아서 그냥 자습하는 공부 말고도 여러 가지 형태의 뭔가 학교 활동이 있잖아. 뭐 같이 뭔가를 팀플로 해야 된다든가. 뭔가를 조사해야 된다든가 그런 것들은 그때마다 저기 결석증 해야 되고 그런 거네. 그 막 자율 동아리 이런 거는 아무래도 그렇게 해야 되고 좀 줌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짜투리 시간이 많으니까 그때 모여서 하고. 짜투리 시간이 모여서. 네, 통학 글 해보고 기숙사도 있어보고 한 입장에서 다시 내가 이어오고 1학년으로 돌아간다면 어떤 선택을 하고 싶어? 기숙사가 힘들긴 했는데 좋은 추억들도 확실히 많아서 그럼 4학년 때까지 붙어있을 거. 왜냐면 3학년 때는 거의 맨날 나왔으니까. 어차피 3학년 공부하는 네. 입장이야. 근데 이게 공부를 통해서 성장하는 것도 있지만 기숙사 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나의 어떤 인격적인 성장에도 도움이 된 게 있나? 와, 뭐 어떤 규칙적인 생활이나 아니면 사람과 같이 부대끼는 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 좀 여러 생각을 하게 하고 좀 더 배려하는 건 있었긴 한데 그런 걸 고민하고 배려하고 뭐 배려받고. 선생님은 돌아간다면 어떻게 하고 싶어? 저는 근데 제가 그렇게 막 싫어했던 거는 기숙사가 싫어서뿐만 아니라 격주로 등교를 하다 보니까 일주일 기숙사에 가 있고 일주일은 집에 있고 그런데 이제 집에서 일주일 동안 퍼져 있다가 다시 기숙사에 가는 그 순간이 되면 제가 미뤄뒀던 모든 일주일의 것들과 것들을 해결하고 학교를 가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압박이 너무 심해서 그랬던 것도 있어서 만약에 네, 매주 등교를 한다면 기숙사 아주 괜찮죠. 매주 등교하면 괜찮아요. 매주 등교하면 괜찮을 것 같다. 근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등교하고 등교 안 하고 이런 주간이 있었어가지고 좀 그런 부분들이 갑자기 내가 몰아서 학교 갈 때 뭔가 많은 것들을 해서 가야 되는 그 느낌. 그 느낌이 좀 힘들었다. 근데 그 주말에 꼭 나와야 되는 거지? 네. 난 사실 그 부분도 좀 연속성 측면에서 의아한 게 있는데. 다른 학교는 주말에도 있게 해주고 그런. 선택적으로? 아니요. 의무적으로? 아직 모르겠어.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도 한번 좀 학교에서 고민을 좀 해보면 괜찮을 것 같네. 실제로 애들의 의견 어때? 아 주말에도 그냥 여기서 있고 싶은데라고 하는 애들도 있나? 제가 그랬어. 저도. 왜냐면 갑자기 적응이 자꾸 끊기니까 집에 가면 좀 퍼지게 되잖아. 맞아요. 그지? 이제 주말이다 약간 이런 약간 딱 진짜 있어서. 좀 내려놓고 쉬는 느낌도 좀 들고. 오케이. 또 기숙사 생활하면서 생각나는 에피소드 같은 거 있어?
엄청 재밌는 얘기들 뭐든. 특히 재밌는 거 아닌데 어. 그 이제 냉장고에는 항상 그 서랍에 무조건 서랍 바구니 네, 바구니나 서랍을 담아서 냉장고에 넣는 게 규칙인데 제가 깜빡하고 서랍을 안 가져온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냉장식품들이 있으니까 친구들 건 다 차 있고 그래가지고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그 책상이 이제 책상에 이렇게 있고 침대 앞에 거기 마주보는 그 구조인데 책상에 투명색 서랍이 있어요. 그냥 그거 빼와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버렸는데 나중에 제가 퇴사할 때 걸려가지고 아 임시로 그렇게 그냥 이제 약간 스티커 붙여놓고 이렇게 위조를 해놨는데 사관쌤이 이 서랍이 어딨니? 이러면서 제 룸메한테 엄청 뭐라고 하셨다가 아. 좀 크게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벌점제도 이런 건 어땠어? 실제로 그런 걸로 퇴사를 당하는 애들이 있어? 그래서 있어요. 뭐가 주된 요인이야? 벌점 받는? 따라하는 거? 어, 맞아요. 그 외출이 최대 범죄라고 아까 했는데 그게 언제? 한 5, 6점 벌점이어가지고 어. 한 번. 아 그리고 게다가 도중에는 두 번 외출 적발시 그냥 바로 퇴사라고는 어. 규칙도 생겼고. 어. 그 왜 외출을 해? 근데 뭘 하려고 가다가서? 맛있는 거 사올라. 맛있는 거 사오고 먹고 그냥 그런 거 소박하게 놀려고 하는데. 오케이. 그러면 만약에 좀 기숙사 딱 두 가지 애들한테 좀 얘기를 해보자. 기숙사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 나가고 싶다 라고 그런 갈등을 하고 있는 재학생들이랑 그 다음에 이제 중3이어서 이화여고를 생각하고 있는데 어 기숙사를 들어갈까 말까 이걸 고민하고 있는 애들 걔네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 개인적인 얘기니까 뭐 일반화라고 생각하진 않아도 돼. 근데 통학도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 몸이 조금 힘든 거 있는데 그건 이제 한두 주 하면 적응되고 이게 지하철에서 공부가 잘 되면 하는 것도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기숙사 생활 아니어도 지하철에서 잘 할 수 있으면 네. 좋다. 어떤 애들이 기숙사에 좀 맞는 것 같아? 그런 걸 좀 유용할 수 있나? 생활 패턴이 좀 딱딱 맞고 자투리 시간 잘 쓰는 친구들? 동생이 만약 동생이 있다 쳐보자 이화여고 왔어 기숙사 야 너 기숙사 들어가 이렇게 할 거야? 네 왜? 왜냐면 저는 통학에 그 이 막 대중교통 이용하고 그 몸의 힘듦이 너무 심해서 그거 하나 대 기숙사의 모든 안 좋은 점 하면은 이게 더 컸기 때문에 오히려 운동이 됐었어. 그러니까 계단이 아니야. 많아가지고 학교도 계단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장단이 있네. 그러니까 토학하면서 겪는 어려움과 기숙사가 갖고 있는 여러 단점들을 다 합쳐도 이게 그걸 비교해가지고 어. 이제 들어와요. 본인이 그걸 좀 판단할 수 있어야겠네. 좀 약간 저는 엄마의 손길이 좋았어가지고 엄마의 손길 그런 것도 중요하지. 엄마가 안 먹고 좀 어 집에서 좀 이렇게 사람끼리 좀 얘기하고 맞아요. 약간 이런 걸로 좀 이렇게 마음이 좀 누그러지는 것도 있을 텐데 그런 거가 중요한 학생들은 또 통학이 맞을 수도 있고 또 어떤 학생들이 또 기숙사에 맞을라나 좀 룸메랑 있어서 좀 뭔가 좀 둔감한 유형이 좀 잘 맞다고 해야 되나? 같이 있는 거에 대해서 좀 둔감한 유형의 학생들이 좀 맞을 것 같고 오케이. 기숙사 그래도 좀 버티고 있는 애들한테 응원 좀 해줄래? 파이팅 지나고 보면 그래도 그게 편했었지 이렇게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게 어, 또 추억을 또 다양하게 남겨주는 역할도 있지 않나? 그지 추억을 좀 다양하게 만들어주는 이화에서의 기억을 좀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역할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 기숙사 또 생각나는 얘기 있어? 저는 아, 가지고 싶은 얘기. 그 창문을 여는데 방충망이 안쪽에 있어가지고
방충망을 열고 창문을 열고 닫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 순간에 벌레가 들어오겠네? 네. 벌레가 제일 무서워. 어. 진짜 그 창문 닫기 몇 분 전부터 불 다 꺼놓고 대기 타고 있다가 막 탕탕탕 이제 방충망 친 다음에 1초 만에 착 해야 되는데 그 틈을 타서 또 들어온단 말이죠. 근데 이동한 오기도 제가 진짜 악몽이 하나 있는데 룸메가 그러니까 호실에서 자습을 하는데 막 어두운데 저희 방은 이제 불 켜놓으니까 밝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여름인데 방충망을 열어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공부를 하다가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려가지고 방을 보니까 이 전등에 온갖 벌레들이 막 커다란 것들이 막 빙빙대면서 막, 막 날아다니고 있어가지고 그때 진짜 진짜 쉬운 기간인데 공부에 집중을 못할 정도로 이 충격적인 기억이 남아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잡았어? 제가 에피킬라 가져와가지고 막 탁 하고 근데 막 그 소리 들으니까 쌤이 와서 또 혼내고 뭐 이러고가지고 그러냐면 전기 파리채 같은 거 있으면 좋겠네. 네, 맞아요. 아, 그쵸. 기숙사에 있으면 벌레를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구비를, 아이템을 좀 구비해 두시고. 구조가 이상하게 되어있어요. 구조를 잘 이해하셔가지고 벌레가 못 들어오게 조심하시고. 아, 치매 자습 1학년 때는 이제 1시까지였나?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더 하고 싶어가지고 친구들이랑 화장실 불만 켜진단 말이에요. 맞아. 화장실에 변기 내리고 혼자 공부하고 그 후레쉬 있잖아요 여기 켜가지고 선반에 올리고 맞아 하고 그게 제일 편했었던 거 진짜. 그러다가 이제 사감쌤 걸어오는 소리 들리면 다 정리하고 스릴 있게 살았던 거 공부하려고 숨어서 공부하는 저도 막 변기에 뚜껑 내리고 앉아서 교과서 보고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게 아닐까 고생하셨고요. 기숙사 얘기는 그럼 여기서 마무리 짓고 또 이제 학교 생활 다른 얘기나 입시 얘기 이런 것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